안녕하십니까. 박철홈 MLTV 박철호입니다. 오늘 203번째 영상에서 메밀과학에서는 가공에 따른 메밀의 단백질 소화력과 아미노산 소화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메밀 식물화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제조 출시한 메밀칩, 즉 퍼킷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 메밀 알곡, 또 가루를 내어서 만든 메밀국수 등과 같이 가공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메밀의 단백질 소화력과 아미노산 소화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가공 방법의 초, 고령제보리, 메밀의 인비트로, 즉 기내 단백질 소화력과 식품의 과소화 아미노산 스코어에 대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농업대학의 후 외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2023년 푸즈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 가운데 조와 보리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고 메밀에 대한 내용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험 재료는 가공하지 않은 메밀 온거, 로그레인, 그리고 메밀 종자에서 분리한 순수 단백질, 또찐 알곡의 소화물 DPG, 또 가루로 만든 국수 소화물 DPF, 이렇게 네 가지로 실험을 했습니다. 조사 항목은 조단백질 함량, 메밀 단백질과 가공 재료로부터 과소화 아미노산 함량 측정, 또 실험 재료로부터의 체외 메밀 단백질 소화력과 아미노산 소화력 측정, 실험 재료의 과소화 아미노산 DIAS 측정 등입니다. 단백질은 위장에서 위산과 펩신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분해에 필요한 위산 펩신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3분의 1밖에 분비되지 않는데요. 단백질 소화 능력이 그만큼 저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공 방법에 따라 메밀이 단백질과 아미노산 소화력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가공 방법에 따른 조단백질과 아미노산 함량입니다. 로그레인 온곡, 분리한 단백질, 프로테인 아이솔레이트 PI, 그리고 쪄서 조리한 메밀알곡, 즉 메밀밥의 소화물 DPG, 가루내어 국수로 조리한 메밀국수의 소화물 DPF, 이상 네 가지 시료에 대해서 조단백질과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단백질 함량은 원곡의 12.1%, 메밀 단백질이 89.5%, 메밀밥의 소화물이 10%, 메밀국수의 소화물이 11.7%로서 원곡에 비해서 가공한 시료가 조단백질 함량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아미노산 함량은 아미노산 종류와 가공 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았는데요. 총 아미노산 함량은 가공 후찐 알곡이 그램당 92mg, 국수가 그램당 109mg으로서 원곡인 그램당 114mg보다 감소했습니다. 대체로 찐 알곡은 원곡보다 감소하고 메밀국수는 원곡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국수 가공 후 원곡보다 함량이 높아진 아미노산은 히스티딘, 세레오닌, 티로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리신, 세린, 글리신, 아르기닌, 프로린 등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과소화 아미노산 함량인데요. 가공에 따른 단백질 100g당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은 원곡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메밀국수 소화물에서 원곡보다 증가한 아미노산은 히스티딘, 세로우닌, 티로신, 페닐알라닌, 메티오닌, 리신 등이었습니다. 시스테인, 이스로신, 루신, 이와 같은 아미노산은 신알곡과 국수소화물 모두 원곡보다 상당히 감소한 반면, 리신은 원곡보다 현저히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알곡 소화물 즉 DPG의 히스티딘, 세로우닌, 발리는 국수 소화물 즉 DPF보다 적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공에 의한
역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 볼이 메밀의 가공 방법에 따른 왼쪽 그래프는 위장에서의 기내 단백질 소화력, 오른쪽 그래프는 대장과 소장에서의 기내 단백질 소화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왼쪽 가만 막대는 온곡, 가운데 뒤꿈치 막대는 찐알곡, 그리고 흐린 막대는 가루내서 만든 국수입니다. 조, 보리 및 메밀의 위장 및 장에서의 기내 단백질 소화력은 대체로 위장보다는 대장과 소장에서 단백질 소화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는 보리와 메밀이 원곡의 단백질 소화력이 찐알곡이나 국수보다 현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는 가공재료가 원곡과 같거나 원곡보다 다소 높은 소화력을 보였습니다. 대장과 소장의 단백질 소화력은 조, 보리, 메밀 모두 원곡이 가공재료보다 더 높았습니다. 원곡은 37~70%, 그리고 가공재료는 26~58%의 범위를 보여서 원곡보다 가공재료가 기내 단백질 소화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공재료 중에서는 찐알곡보다는 가루내 만든 국수의 단백질 소화력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국수 가공 중 물로 가열되는 동안 친수성 단백질 덩어리 형성과 폴리페놀 단백질 혼합체 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표는 조, 보리, 메밀의 가공 방법에 따른 아미노산의 장 소화력입니다. 대체로 메밀이 조와 보리보다 아미노산의 장 소화력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메밀 찐알곡의 아미노산 소화력은 프로린이 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글리신 66%, 티로신 60% 순이었습니다. 메밀국수 아미노산 소화력도 프로린이 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메치오닌 76%, 리신 73%, 티로신 71%, 히스티딘 70% 순이었습니다. 장 소화력이 가장 낮은 아미노산은 메밀찐알곡에서 7.4% 그리고 조국수에서 20.7%를 보인 시스테인과 조의 찐알곡에서 20.3% 그리고 메밀의 찐알곡에서 42.5%를 보인 이소루신입니다. 조, 고령지보리, 메밀 세 곡물 모두 식품 가소화 아미노산 스코어 즉 DIAS는 찐알곡이 국수보다 더 낮았고 메밀국수가 가장 높은 가소화 아미노산 스코어를 나타냈습니다. 메밀의 아미노산 중 식단에서 가장 먼저 결핍되는 필수 아미노산인 첫 번째 제한 아미노산은 루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와 보리의 첫 번째 제한 아미노산은 리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